면역 억제제 먹는 사람이 면역성 약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나 봐요. 배인상처 굶었어요. 붓고 열감도 있네요. 항생제 안 먹었죠? 거참, 의대 교수가 이대생한테 이런 말 들을 건 아닌 것 같네만. 남의 상처는 잘 보면서 자기 상처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서. 배인상처 흉터 생길 수도 있어요.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매일 소독하고. 이거 하루 세 번. 이거 하루 두 번. 잘 챙겨 먹어요. 서론이네. 근데 거기 왜 썰렁하게 남자 둘만 있어? 제임스 티소의 구역 성서 사파 중에서 인상적이라 그려본 거예요? 카인과 아벨. 성경에서도 영감 받는구나. 그냥 어렸을 때부터 궁금해서.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귀찮을 만큼 물어봤거든요. 왜 신이 카인을 버리고 아벨을 선택했을까? 결국 카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. 얼마나 무서웠을까. 죽이고 나서 후회했을 거야.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것도 아니었고 자기도 동생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. 죽이는 그 순간.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인 사람을 걱정하네요. 후회는 아픈 감정이니까. 그립고 미안하고 슬프고 그런 감정이 한꺼번에 못 받을 때가 있어. 후회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가질 수 있는 감정이야. 모든 게 다 알고 싶어졌다. 이 여자에 대해.